키움증권 통신 담당하고 있는 장민준입니다. 오늘 하반기 통신 서비스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는 통신사들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종목으로는 SK텔레콤과 KT, U플러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편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오늘의 토크쇼는 통신 서비스 업종의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민준 연구원에게 들어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국면에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사실 하반기 전망 쓰고 연간 전망 쓰면 1년이 다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간 전망 쓴게 정말 엊그제인데 벌써 하반기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신 서비스 하반기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최근 네. 일단 우리 통신 3사 그 무선 부분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최근 통신 서비스 업종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아가지고 하반기 전망을 좀 빨리 쓰게 됐고, 일단 무선 쪽 실적을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결국 가입자 성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5G 디바이스 모델 수 증가에 따라서 이제 가입자 유입이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지금 3사 전체 합치면은 한 1,400만 정도 5G 가입자가 유치된 상황입니다. 전체 가입자 대비 한20.6% 수준이고, 하반기에 뭐 2,000만까지 도달한다라고 보면 결국 전체 가입자의 30%를 넘어서는 결국 5G 디바이스 가입자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하반기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자별 5G 가입자 수가 나와 있지만, 역시 5G에서도 5대, 3대 이익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도가 크게는 바뀌지 않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결합 상품이 지금 대부분 가입자들에게 가입할 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깨지 않는 이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5G에 주목하는 결은 결국은 이제 아르프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아르프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1분기 기준 통신사 무선 아르프 수준이 뭐 SK텔레콤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거 매출 할인 요인을 좀 제외하고 보면은 늘어났다고 볼수 있고, KT 또한 전년 대비, LG유 플러스 또한 전년 대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5G 기반이 확대되면서 이 고가 요금제, 기존의 LTE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고가 요금제가 그 가입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하반기에도 알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새로 서비스 출시되는 부분들, 뭐 AR, VR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OTT 플랫폼들이 또 통신사들과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알프를 성장을 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리 그 통신 3사의 아르프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통신 요금이 약간 이제 정치 쟁점화된 측면도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 아르프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반가운 거는 5G 가입자 수가 늘면서 1분기에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당히 우리 통신 사업자들의 우리 실적을 점검할 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이 3년 전부터 이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그렇죠. 계속 그 알프가 빠졌던 요인으로 정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지금 마지막 하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는 새로운 이슈들은 발생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일시적으로 그 역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출 할인 요인이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안할 수가 없는 게 밀리미터 웨이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우리 장민윤 연구원도 좀 불편하겠고 많은 질문을 들었겠지만 사실 그 서브6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5G 가입자 수 증가로 반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진정한 5G, 밀리미터 웨이브는 계속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5G로 가야만이 신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거고 아르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 웨이브의 투자는 장비 업체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은데
향후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8년 12월에 주파수를 28GHz를 받고 나서 예.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통신사들이 이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한 3년째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한 시장의 질문들이 많이 있고 대답을 들어보게 되면은 통신 캐펙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통신 3사가 공동망을 구축하는 계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2018년이 저희가 주파수를 받아놓고 한 5년 동안은 사용을 그 5년 안에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예. 보면 내년부터는 또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규 고객들이 5G 들어오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에 지금 5G가 난스탠드얼론 결국 그 밀리미터 웨이브가 아닌 그렇죠. 5G도 지금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 측면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는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로 가게 되면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얘기하는 스탠드얼론 그리고 네. 스몰셀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투자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이 투자비의 부담이 있겠지만 그 향후에 뭐 내년을 기점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진정한 5G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유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IPTV 쪽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성장세나 전망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시죠. IPTV 쪽은 사실은 굉장히 고성장인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유료방송 플랫폼이었던 그 CATV, 케이블 TV들이 많이 가입자들이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 IPTV의 가입자는 거의 더블 디지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매년 지속되었었는데 최근에 결국 OTT 플랫폼이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맞아요. 넷플릭스라든지 또 기대되는 국내에서도 티빙, 뭐 웨이브 이런 OTT 플랫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IPTV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결국 새로운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새로운 OTT 플랫폼들이 결국 IPTV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 성장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하이 싱글 뭐 한 자릿수 후반대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가입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보니까 LG U+를 쓰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IPTV와 OTT가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우리가 유선 쪽의 실적을 점검할 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그 통신사들을 얘기할 때 뭐 한때는 뭐 유틸리티 업종과 더불어서 좀 많이 정체된 산업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 통신사들이 굉장히 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B2B라든지 이러한 신규 사업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통신 본업 이외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부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성장에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 B2B 비즈니스라고 예. 보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통신, 금융,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임대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신사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신사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있을 거고 이거를 B2B 형태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존의 통신 본업 이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본업을 바탕으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B2B 쪽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결국 통신 본업을 유지하면서 새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결국 통신사의 매출 그리고 수익성을 또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KT 위주로 우리 IDC 사업을 좀 말씀 장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내용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국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용산에서 뭐 KT에서 IDC 센터를 완공을 했고 결국 하이퍼스케일 기존의 스케일보다 한 두 배 이상의 입지와 뭐 임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금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 그 입지가 선정되는 시점에서 모든 임대 계약이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짓기만 하면은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산업 성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언택트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5G로 가면서 뭐 동영상이든 실감 영상이든 콘텐츠의 용량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IDC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 사업의 호조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IDC 신사업과 관련해서 통신 3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국내 데이터 센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뭐 IoT, AI 이런 쪽의 신산업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AI 쪽 성장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통신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AI 기반의 서비스들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아닌 이제 AI 시스템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그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B2B 사업 쪽에서 그 확장해가는 모습을 좀 확인해 주고 계시고 특히 KT가 이쪽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그렇다면 우리 통신 서비스를 좀 봐야 될 하반기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무선 서비스 턴어라운드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쪽 가입자가 2천만이 넘어서서 30% 이상의 전체 가입자 대비 30% 이상의 수준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성 극대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두 번째로는 유선 사업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IPTV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OTT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성장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뭐 국내 OTT 콘텐츠들이 제공된다라고 하면 결국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사이클에 맞물려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 B2B 시장입니다. B2B 대표적인 B2B 시장의 성장성으로서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IoT 그리고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하반기부터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국내의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도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성장을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통신 3사의 실적 전망도 하반기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지금 컨센서스 대비 1분기부터 비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회하고 있는 것들.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아마 시장 기대치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또 통신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배당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주주 환원적이다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좀 배당과 관련해서 좀 바뀐 부분이라든지 올해 뭐 배당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 하반기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렇죠. 배당을 얼마 줄 거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실적이 올라감으로써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KT 같은 경우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한 50%까지 배당 성향을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충족된다면은 지금 시가 배당률 5에서 6% 정도 그리고 KT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SKT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결국 주주 환원에 대한 그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사주 소각 혹은 배당 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시장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좀 방어적인 그런 좀 전략을 짠다라고 보면 통신 서비스 상당히 매력적이고 특히나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3사
주가를 보면 사실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최근에 보면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중에 어떤 업체가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반기는 뭐 KT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KT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네.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본업에서의 성장 포인트도 있겠지만 B2B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불어서 결국 배당 성향 상향에 따른 그런 수급들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선호주로는 결국 SK텔레콤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중간지주 회사라는 지배구조 변화라는 이벤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까 말씀드린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통신산업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에 더불어 각각의 개별 이벤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우리 짧지만 통신 서비스 하반기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가장 반가운 거는 통신의 본업인 5G 가입자 수가 늘면서 ARPU가 상승 반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 B2B를 비롯한 신사업 분야에서 성과가 그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통신 서비스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논의를 우리 장민준 연구원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장민준 연구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